환하고 탐스러운 모습이 어느 시인이 누님과 같다 노래했던 바로 그 국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가을의 여왕, 국화의 무한 변신. 정말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엄청난 국화 작품들을 직접 키워서 만든다는 원예 작물 재배원계 베테랑. 안녕하세요. 원예 작물 재배원 이부용입니다. 그렇다면 원예 작물 재배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전문가에게 잠시 듣고 넘어가자. 과수나 채소, 화해 등을 재배하면서 이 식물들의 생육을 관리해주고 비료를 관리해주고 병해충을 관리해줘서 최종 결과물인 꽃이나 과일 등을 수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원예 작물 재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많은 원예 작물 중 화훼를 재배한다는 이부용 씨. 그 중에서도 꼭 집어서 국화와 소금만을 재배한다는데 원예를 재배할 경우 각각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어 보통 두세 가지 작물만을 재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지금 한창 순따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순은 꽃을 탐스럽게 피게 하고 뿌리당 나오는 꽃의 송이수를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순따기를 통해 한 뿌리에 한 송이만 피울 수 있고 열두 송이, 수십 송이를 피울 수 있는데 보통 한 뿌리에 열두 송이의 꽃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테랑 원예 작물 재배원만이 할 수 있다는 재배 기술. 국화를 마치 커다란 조각품처럼 키워내는 일명 작품 재배다. 특정한 모양의 틀로 국화가 자라날 길을 만들어 키우는 아주 섬세한 재배법으로 베테랑이 아니면 엄두도 못할 기술이란다. 이 명의적으로 농가에서 작품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없고요. 이게 일반 국화보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아버지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조형틀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해줘야 하니 그 정성이 수공예품 만드는 것과 같다. 바깥에 행사에 나가게 되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작품 모양대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 예쁘게 하기 위해서 눕히는 작업입니다. 자, 귀한 꽃들 식사 시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꽃들이라 자동화 기계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물을 줘야 한다는데 이런 애정이 없이는 원예 작물 재배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거는 작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바꿔놓는 신기명기한 직업이 바로 원예 작물 재배원. 한겨울에도 여름 과일에 오색 찬란한 꽃들을 키워내니 이 모든 게 하우스 재배라 가능한 것이다. 비바람도 맞고 과일의 경우엔 빛의 양을 조절해서 꽃 피는 시기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니 이 하우스 안에서는 원예 작물 재배원이 하나님.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저희 농가의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예 재배는 법도도 왕도도 없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이제는 주위 후배에게 가르쳐주기 여념이 없다는 베테랑 원예 작물 재배원 부용 씨. 당연히 힘든 점도 있죠. 힘든 점도 있고 이 농사라는 게 생각 가치를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일단 자연과 함께 하는 거라 그리고 내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선 하니까는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곱게 키운 꽃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날. 각종 행사나 관공서, 기업, 그리고 전시물과 실내 장식품으로 다양하게 팔려나간다. 애지중지 365일 사랑반, 정성반으로 키운 꽃들 흘려보내는 마음이 짠하기만 하고. 뭐 1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죠. 뭐 장마철에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게 일하고 또 장마철에는 또 장마 때문에 걱정되고 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
힘들지만은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제 꽃이 펴서 시민들 분들한테 선을 보이게 돼서 상당히 뭐 기쁘게 생각하고 뭐 보람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원예작물 재배원. 그런데 고생한 만큼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할 텐데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예 분야에서는 아이디어를 접목했을 경우에 일반 벤처 기업가만큼의 훌륭한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